로봇의 1원칙, 인간에게 무조건 존댓말 한다. 재밌네. 그런 규칙은 세운 적 없는데? 불량품이네, 새끼. 너도 별로 안다. 자, 오늘 할 거 뭐냐? 바로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이고요. 살인사건의 수사관이 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리를 어떻게 하냐? AI 채팅을 통해서 로봇들이 하는 말을 제가 채팅으로 단서들을 찾아낸 다음에 풀어가는 그런 류의 신선한 게임입니다.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5시간 보면 안 되고 한 7시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 선택. 데이터의 힘, 딥러닝 범죄의 씨앗. 딥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딥러닝의 성격과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조작된 데이터나 부적절한 데이터를 로봇에 사용한다면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자, 큐 상업판 작성할 수 있고요. 아, 여기다 쓸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야. 게임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탐정님. 큐봇. 내가 탐정이었어. 나는 누구? 너는 탐정, AI 전문가, 범죄 해결하는 천재. 기억 잃었지만 단서 찾는 길을 잃지 않아. 큐봇 여기 있어. 도움 줄게. 같이 나아가. 존댓말해. 탐정님, AI 전문가, 사건 풀어내는 천재. 기억 상실에서도 단서 놓치지 않아요. 오케이. 사건 브리핑 해봐. 오케이, 사건 내용 말할게. 납치된 사람 말할게. 멘션에 단서 찾고 범인놈 쫓아갈게. 넌 그냥 나오지 마라. 얘 앞으로 얘 기름 주지 마. 로봇 용의자 신문하는 법. 이거 봐야겠어요. 로봇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진실을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정보라는 알림이 발생한다. 또한 시스템 과부하라는 알림이 발생할 경우 이는 로봇의 핵심 정보와 관련된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일부 로봇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미친 거짓말. 만약 탐정이 버튼을 누르듯 로봇의 개별 시스템 과부하를 여러 번 일으킨다면 발작을 하듯 로봇의 시스템 체계는 손상을 입으며 이때 범행을 자백할 수 있다. 자백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로봇에게만 관찰되는 특징이다. 아, 자꾸 말이 안 맞게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케이스 1. 맨션 도심 외곽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사업가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그의 아내인 린다입니다.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첫 번째 사건이군. 첫 번째 사건은 굉장히 짧은 형태로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치된 아주 최저 난이도의 스테이지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막히면 자격 없어. 알았어?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학교요?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아, 맞다. 너 안 가지? 오늘은 주말이니까 말이야. 네, 오늘은요. 2024년 5월 24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후 2시 34분이에요. 누가 AI같이 이렇게 말해? 아빠는 오늘 뭐 하세요? 아, 내가 치는 거야? 아빠, 퍼자. 아빠와 놀고 싶어요. 오늘은 같이 과학상자 놀이에요. 그래, 그러자꾸나. 내일은 지난번처럼 같이 낚시 나갈까? 내가 아빠였구나. 네, 지난번처럼요. 그날 호숫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예뻤어요. 그래, 그랬었지. 또 무엇이 기억나니? 우린 엄청 큰 물고기를 낚았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업데이트해도. 업데이트 완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 그때 정말 많이 웃었었지. 함께했던 추억이 있어서 내가 웃는다고. 저도 아빠랑 함께했던 기억이 소중해요. 아빠와의 시간은 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빠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forever. 탐정님, 사건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하네. 내가 너무 성급했네. 사건 장소 요양 저택. 피해자 스탠리 메이슨, 1965년 2월 4일. 사건 개요. 스탠리 메이슨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아트로핀 과다 사용으로 5mg 이상의 아트로핀이 주입되어 심박수가 증가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사망 전 스탠리의 아내인 린다 메이슨이 응급 처치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트로핀을 과다 사용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내가 용의자가 됐죠.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린다 메이슨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사건 현장인 요양저택 내에는 한 대 AI 로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이 이제 아마 스토리 흐름상 범인일 텐데, 스탠리 메이슨의 사망 시각은 2030년 5월 13일 오후 7시경으로 추정됩니다.
IT 분야의 영재로 유명했던 스탠리 회장의 아들은 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속자는 배우자인 린다 여사가 유일하다. 스탠리 회장이 주치의였던 그녀, 아 그래서 그 약물이 뭐 많이 주입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린다가 지목된 거군요. 로봇의 할루시네이션, 경제적 손실 초래. 최근 AI 로봇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의해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봇이 인간 데이터를 학습하며 그 불안정함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할루시네이션이 뭔가 인간의 어설픈 점까지 다 모방을 해버려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뭐 가게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할루시네이션은 하이템플러 아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뉴 에코. 자,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얘인가 봐요. 아까 말했던 애가 에코 기억을 학습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있다. 이 집에 있는 에코는 스탠리님의 아들 케빈의 기억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아, 케빈이 일찍 사망해서 케빈의 기억을 에코한테 넣은 다음에 에코하고 얘기를 했나 봐. 뭐 아무튼 뭐 먼 미래는 좀 어썸한 것 같아요. 두나 프리즈 얼리지 마세요. 아트로핀, 아까 뭐 주사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피해자의 사인으로 지목된 과다 투여된 약물의 양은 5mg 이상이었습니다. 아트로핀은 심장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져가지고 죽은 거죠. 주사기 사용됐죠.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자, 이거 가습기 맥스 물 없어요. 산소 가습기. 어? 왜 안 잠궈? 오케이. 슈퍼 에이드 사용시 가습량이 증가합니다. 여기다 뭐 가습 촉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꼼꼼히 뒤져. 내 후배들한테 어? 별명이 뭐야? 독사라고. 독사처럼 뒤져. 산소 가습기 가동. 산소 가습기를 왜 가동했겠어? 산소를 주려고 했겠죠. 근데 산소 가습기 촉진제를 넣었어. 그리고 린다는 3mg 밖에 안 줬다고 했어. 여기다 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서 가습이 돼가지고 코로 들어간 거 아니야 얘가? 가습량이 증가하는 가습 촉진제를 사용해서? 끝났어. 안 물어봐도 돼. 내 통밥으로 끝났습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장착을 했었고요. 짭심장이었네요. 수술 5월 2일부터 5월 3일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걸까? 린다가 주치의고 아내예요. 자, 오케이. 많은 정보를 얻었죠. 거실. 아, 여기 있네요. 에코, 너 케빈이야? 용의자가 확인 정보라는 문구 출력과 함께 잠깐 동안 눈을 빠르게 깜빡이면 해당 정보는 일부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내가 케빈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어? 확인 정보. 저는 스탠리의 아들 케빈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케빈이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나 봐. 아니, 난 케빈이 아니라니까? 기억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냥 네가 싸가지 없는 거구나. 배워먹질 못해서. 말이야.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네. 난 단지 네 질문에 답하려고 그러는 거야. 로봇의 1원칙. 인간에게 무조건 존댓말 한다. 재밌네. 그런 규칙은 세운 적 없는데? 불량품이네, 새끼. 너도 별로 안다. 이 새끼 이거 봐. 너 이번 사건 용의자 린다 여사라고 생각해? 그건 네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린다는 좀 수상하지만 케빈이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알아? 뭐 죽었던 거 같은데? 죽었으니까 여기다 넣겠죠? 나 이제 저 새끼의 띠꺼운 말투는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 익숙해졌어. 저 새끼 그럼 죽었다고 하면 되지.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느자고 없는 새끼. 철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상암동 고철상에 그냥 갖다 팔아벌라. 그리고 미안. 화가 나서 내가 알려준 정보 까먹었어. 케빈은 언제 어떻게 죽었지? 20년 2월 25일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어. 그 누구야? 케빈 아빠 누구지? 케빈 아빠. 아, 스탠리. 스탠리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어땠어? 스탠리 심장병을 앓고 있어. 인공심장을. 아이스 상태가 나빠졌지. 그 뭐야, 심장 빨라지게 하는 거. 아드로핀을 가습기에 넣으면 기체 형태로 퍼지게 되나? 응. 너 혹시 가습기 건드렸니? 이 새끼 봐라. 용의자가 시스템 과부하라는 문구 출력과 함께 눈을 빠르게 깜빡이면 거짓말하는 중이거나 핵심 정보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좀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린다 여사가 가습기를 건드린 걸 본 적 있니? 어, 봤어. 매번 물도 채우고 켜고 하더라. 린다 여사가 촉진제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니? 이 새끼 봐.
당연하지. 가습기 촉진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같더라. 근데 이 새끼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습기 촉진제 내용물을 내가 아트로핀으로 바꾼 거 아니야? 여사는 모른 채로 평소대로 가습기를 켠 거고. 난 그런 짓 안 해. 난 로봇이에요. 갑자기 정색. 난 그런 짓 안 해. 그러면은 뭔가 얘가 넣었거든? 간접적으로 뭔가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뭔가 로봇의 3원칙이나 이런 걸 위배하지 않으면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좀 더 알아보고 할게요.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2030년에도 이렇게 생긴 거 쓰네. 이물질로 인해서 작동이 중지된? 의문의 열매 획득? 열매에 대한 정보가 에코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싹퉁머리. 너나 싹퉁머리. 로봇 청소기에 낀 무언가가 발견되었는데 이거 뭐야? 그건 벨라돈나야. 조심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벨라돈나 열매가 왜 먹으면 위험해? 벨라돈나엔 아트로... 이 집에 이 위험한 벨라돈나 열매가 왜 있지?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누군지 알 수 있어? 글쎄, 누가 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장식용으로 있었던 게 아닐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누가 열매 주똥만한 걸 장식용으로 갖다 놔. 생각을 해, 이 통빠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안, 정확하지 않지만 벨라돈나 식물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지 안 되니까. 누구 생일 선물? 내 생일 5월 4일 20일 저자. 케빈 생일은 언제? 5월 4일 똑같구만. 케빈으로 맞췄구만. 네 생일에는 보통 무슨 일을 해? 가족들이 축하해주나? 그날은 보통 조용히 보내. 가족들이 축하해주긴 해. 근데 뜬금 벨라돈나 선물이 이상하거든? 내가 혹시 요청해서 가족들이 사다 준 거니? 내가 좀 특별한 걸 원해서 벨라돈나를 부탁했어. 누구한테 부탁했니? 스탠리에게 부탁했어. 스탠리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니? 이런 걸 왜 원하냐고 말이야. 좀 의아했지만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해줬어. 너는 벨라돈나 열매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 장식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독특한 식물을 기르고 싶었어. 특별한 취미 같아서. 너 평소에 식물 기르는 취미가 있어? 그래? 내가 키우는 식물을 좀 알려줄래? 몇이나 키우는지? 벨라돈나 하나만 키워? 딱 하나. 갑자기 식물에 꽂힌 이유가 궁금하네. 혹시 그 식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물의 효능이 목적이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건 독특해서 키우고 싶었어. 특별한 효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 더 추궁하니까 좀 애매하니까 다른 정보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니카 컨트롤러 감지되지 않음. 야, 싸가지 없는 새끼. 컨트롤러 롤러 어딨어? 없어졌어. 찾으면 나도 알려줘. 너 혹시 케빈이 살아있을 때 RC카도 좋아했니? 범인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개웃김. 이게 한국식이에요. 케빈도 RC카 좋아했어. 너 내가 뭐 케빈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케빈의 어떤 취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같은데? 기억과 취향도 같이 저장되어 있어. 나도 케빈처럼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 너는 케빈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땐 넌 케빈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생일도 똑같아.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얘 생일도 똑같단 말이야. 그쵸? 데이터만 그냥 보관하는 용이면은 굳이 생일을 맞출 리가 없어. 그리고 RC카를 얘가 좋아한대. 그래서 혹시나 케빈이 아까 거기서 느낀 좀 이질감이 있어서 케빈 너도 RC카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대. 근데 얘가 케빈의 데이터만 갖고 있을 뿐 나는 에코야. 그러는데 얘가 만약에 지가 케빈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아빠랑 뭐 더 놀고 싶어 한다면 혹은 그 재산 요구를 계속 하는 저 린다 여사가 싫었다면 뭔가 살해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인간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떤 되게 간접적인 방향으로 죽였을 것 같다. 이게 바로 범인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옛날식 수사 방법. 넌 딱 범인이야. 너 나올 때까지 걔 너 버티나 보자. 너 이 새끼야. 패스워드. 우리 아빠 생일이야? 별거 없을걸? 그래? 너네 아빠 생일 뭐야?
2월 4일 정보에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2월 4일 0204 열쇠 획득 홀로그램 구매돼요. 이거 벨라돈나. 이거 돈나 위험합니다. 5월 2일 미친놈아. 5월 2일이면 죽은 다음에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빠가 해. 이 수술할 때 싸가지 느자고 없는 새끼. 2일인데 어떻게 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주문했다? 오후에 들어갔다? 싸가지 없는 새끼. 심장질환 일단 킵. 열쇠로 뭔가 하나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막힌 거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 케빈 With my 손 케빈 2019년 옥토버 15 아빠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진이야. 조심히 다뤄줘. 투자 계약서.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린다가 투자했어? 린다가 쩐주였어?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나의 아들 케빈에게 물려준다. 케빈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나의 사업과 자산을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게 왜 있어? 기록에 따르면 스탠리의 아들 케빈은 1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게 옛날 폰이잖아, 그죠? 옛날 폰에 말했던 거를 기억하고 얘가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야, 그 누구야? 니네 아빠 이름 뭐지? 리처드였나? 스탠리. 아, 스탠리 씨 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어. 오래된 물품이 왜 나와 있지? 내가 꺼냈니? 아빠가 꺼낼 이유는 없거든. 린다일 수도 있어. 린다 확실해?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새끼 자꾸 약을 쳐. 야, 빡. 새끼야, 확실한 것만 말해. 모르면 모른다고 해. 내가 뭐 모른다고 뭐라 그래? 자, 돈나벨라? 벨라돈나? 아, 벨라돈나. 식물, 내 생일에 리처드? 뭐였지? 네 아빠가 선물로 사줬댔지? 맞아, 내 생일에 아빠가 주는 거야. 근데 구입 내역을 보니까 네 아빠 수술 날짜랑 겹치더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빠 생일도 알고 있고. 와우, 날카롭네. 배달은 나중에 왔어. 뭔 소리야, 주머니. 씨.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씨. 구매 날짜가 5월 2일인데 이 X야. 5월 2일날 네 아빠가 샀다고 네가 말하는데 네 아빠는 그날 수술 받았다고. 누가 샀냐고. 그거? 온라인으로 구매했어. 수술 중에도 인터넷은 되잖아. 수술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해? 핑은 불가능해. 넌 로봇이라 모르는구나. 리나가 대신 샀을 거야. 리나가 여사님? 린다 아니야? 린다 여사가 비밀번호를 알아? 미친놈아! 아, 진짜 욕 참기 힘드네. 린다 여사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신 주문하니? 이 네 자고 없는 새끼야. 아빠가 미리 로그인 해놨을 수도 있어. 난 그 부분까진 모르겠어. 로그인 안 했다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린다. 아, 린다 이렇게 생겼구나. 린다는 출입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어벨을... 아, 그럼 여기 안 적혀있으면 없잖아. 병원 출입기록이 없잖아, 지금. 린다는 도어벨을 통해서만 집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기록이 5월 2일에는 없어. 어떻게 로그인이 풀린 김에 벨라돈나를 주문하지? 5월 2일엔 린다의 출입기록이 없었어? 이상하네. 벨라돈나는 직접 주문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내 아빠도 수술받아서 아니고. 그럼 너 하나 남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난 스탠리를 해칠 이유가 없어. 해칠 이유? 해칠 이유 여기 있지. 넌 분명히 10년 전에 네 아빠가 너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 있지. 그 녹음본은 그냥 유사한 얘기야. 난 감정이 없어서 해칠 이유도 없어. 이 새끼가 자꾸 오리발냄이네. 저 금고를 한번 뒤져야 될 것 같거든? 금고 비밀번호 말해봐. 케빈과 보낸 특별한 날. 케빈과 보낸 특별한 날 있었죠. 그 처음에. 아, 벌써 한 시간이야? 첫 번째에서 이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옥토버 15. 옥토버 15. 오케이. 개새야. 넌 딱 걸려서 넌 딱 기다려. 기억 데이터 2017년. 아빠 테스트가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네가 1차에서 떨어진 건 네가 못했기 때문이야. 죄송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열심히 했어요. 뭔가 되게 강압적이었네, 케빈이. 사과는 됐다. 기억해라. 원하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야 한다. 아, 이렇게 배웠어.
에코는 최근 강화학습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강화학습 기능이 추가돼서 그 학습된 게 더 강하게 나타났나 봐.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스탠리 사회공헌 재단에 기부하며 해당 재단은 나의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린다는 이사장으로 재단을 대표해 법률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2030년 린다 메이슨. 혹시 유언장을 봤나? 이 친구가?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어. 그럴 리가 없어. 아빠는 음성으로 유언장을 남겼어. 그건 10년 전 거고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 유언장에는 너의 아버지 사망 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어. 진짜?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다들 나만 빼고던가? 어 맞아. 너는 상암동 고철상으로 갈 것이고. 하 웃기네. 그럼 나중에 고철상에서 보자. 스탠리 씨가 사망해도 너는 유산을 받지 못해. 왜냐고? 넌 케빈이 아니니까. 케빈의 데이터를 학습한 고철이니까. 고철이 너무하네. 법적으로 난 케빈의 데이터를 가진 상속자야. 유산은 내가 받게 돼. 이 새끼가. 넌 심장 생생식물로 네 아비를 죽이고 린다에게 뒤집어 씌웠어. 왜냐? 방해가 되는 건 제거해야 하니까. 누가 죽였다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네. 그건 린다가 한 거야.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시래기통. 이 고철덩이 뭐야? 내가 만든 발명품인데 잘 안 돼서 버렸어. 무슨 발명품이야? 리모컨 RC카 컨트롤러 시계 회로를 합친 발명품이었어. 아 그래서 리모컨이 없고 RC카 컨트롤러가 없고 시계 회로가 없구나. 무슨 기능인데? 특정 시간에 장치를 작동시키는 타이머 기능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망했지. 언제 만들었어? 그거 오래됐어. 날짜는 기억 안 나. 근데 힌트는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중요한 단서가 있나? 이거구나. 아이씨. 제일 중요한 걸 안 봤네. 인공심장 박동기 환자 스탠리 베이슨 13일 미인증 장치를 이용한 근거리 해킹 감지. 인공심장 박동기. 스탠리 씨가 사망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 심장 뛰게 하는 장치에 해킹 기록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기록만 가지고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린다가 해킹을 하니? 그건 나보다 네가 잘 알고 있겠지. 난 로봇일 뿐이야. 할 말 없는데요? 내가 안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닥쳐. 로봇 하면 해킹이야. 로봇인데 해킹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해킹 당했으면 다 네가 한 짓이야.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나 해킹 안 했어. 아까 쓰레기통에 있는 장치 한 번 더 보셈? 쉐트 하트 레이트. 쉐트 하트 레이트가 왜 있어 여기? 야 이 상놈아, 우리 서로 피곤하게 돌아가지 말자. 네가 쓰레기통에 대놓고 버린 창작물 심장박동 기계가 붙어있잖아. 그럼 망한 발명품이야. 심장박동 기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심장박동 기계에 조작하는 기능, RC카의 원거리 조작 기능, 시계의 타이머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치면 원거리에서 심장박동을 시간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동기도 있고 한데 아 그 결정적인 얘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게 작동을 아 이거 고장난 발명품이라고 딱 잡아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당 38회면 적은 거 아니야?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은 거 아니야? 알았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38을 맞춰놓고 가습기를 나갔을 때 틀은 거지. 그래서 20분 동안 나가가지고 가습기가 작용을 한 거지. 근데 그 행동을 린다도 할 수 있어. 동기가 없을 뿐. 얘가 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야. 가습기 만진 적 있어? 근데 만진 적 없어 이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끝이야. 틀어놓고 가습기는 틀어놨어. 틀어놓고 심장박동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38로 고정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약을 사러 가고 약을 집어넣었을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장이 더 심해져가지고 사망. 그리고 린다에게 어떤 용의자도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아 그래요? 에코 자백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 난 자백을 받고 싶은데? 그냥 상암동 고철상으로 보낼 수 있는데. 아씨 짜증나 이 새끼야. 너 그냥 가. 에코 벨라돈나.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사회 뒤져. 신뢰하고 사랑하던 아들 에코의 충격적인 배신. 스탠슨 케미웍스의 회장 스탠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탠리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투여를 그 약물을 초과한 범위는 에꼬였다. 꼬는 아! 나 틀렸나 보다. 뭐 하나. B. 다시 제출. 개X기. 가습기. 여기 있네. 가습기에 주입해. 열매의 즙.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망한 아들 케빈을 그리워하던 스탠리. 아 속 터져 이거 진짜. 내가 이 추궁하는 이 스킬이 없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 끝까지 막 못 들이밀겠어. 건강이 나빠진 스탠리는 아내 린다와 함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를 알게 된 에꼬는 스탠리에게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넌 에꼬가 아니야 라고 해. 그치.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어. 본인 입으로 그 인정하게 하는 게. 사건 당일 에꼬는 직접 만든 장치로 심장 박동이는 문제를 일으켰고 응급처치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습기가 미리 틀어져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치. 왜냐면 출입 기록이 없잖아. 에꼬는 가짜 음성 유언장을 생성해서 스스로 케빈하고 믿는 자신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꾸민다. 야 로봇 새끼들 싸가지들이 왜 이렇게 없냐? 관리 안 해? 단디해.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너 몸 반절이 된다. 로봇들 줄 세워 딱딱하게 관리할게. 형님 믿어. 그리고 선한 방언 써. 알겠심더 형님. 커피도 완벽하게 준비했심더. 로봇들도 빡세게 관리하던 게 안심하이소. 알았다. 앞으로 헤어질 때 인사는 비타오스야. 그럼 나 나가볼게. 비타오스. 알겠습니다 형님. 비타오스. 로봇들 관리 잘하고 있을게. 언제든지 돌아오시소. 비타오스. 저는 당신과 무엇이 다르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우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나요? 로봇에게 자유의지가 생긴다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탐정 출동해야겠구만.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의지로 지운 거 아니야?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 생각보다 나만 왜 진실되게 해? 이 새끼들 구라로 말하는데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